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먼 킴입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게임 설명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저는 원래부터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혼자서 게임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남들이 게임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고 매번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관심도 많이 가지고 여러모로 게임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특히 하필이면 발더스 게이트냐?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 플레이해 왔고 재밌게 플레이 온 게임들 중에 하나이고요. 유저층이 상당히 두터워요,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꽤 런타임도 길고 게임이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스토리도 방대하고 아이템 그리고 내가 골라야 하는 요인들도 많고 대화의 양도 상당히 방대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야 많이 고생을 하셨겠지요. 이 게임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캐릭터를 만들 때 우리가 무엇을 따져야 하고 어떤 부분을 관심 있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게임을 진행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싱글 플레이로 들어가서 새 게임을 누를게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캐릭터를 만들기에 앞서 우선 성별을 골라야 하는데 성별을 누르시면 남자 혹은 여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게임에서는 성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뭐 남자라고 해서 더잘 싸운다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 게임에서 이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연애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게임을 진행하시다가 특정한 NPC들을 만나실 텐데, 어떤 NPC는, 주인공의 성별에 따라서 막 대쉬하고 찝쩍을 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소소한 재미들까지도 놓치지 않은, 발더스 게이트 제작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그냥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우선은 남자를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초상화를 고르는 게 있어요. 다양한 초상화들이 이렇게 디폴트로 제공이 되는데, 이거를 다 골라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여기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가지고 초상화를 꾸밀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저는 게임의 진행을 위해서 아무거나 하나 고를게요. 뭐 얘가 좀 무난하게 생겼습니다. 약간 성기사처럼 생겼네요. 네. 확인을 누르시면은 성별은 됐고, 다음에 종족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족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인간, 엘프, 하프엘프 이렇게 있는데, 인간을 먼저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가지고, 뭐 제가 딱히 드릴 설명이 많아 보이진 않지만,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 게몇 개가 있네요.
우선 여기 읽어보시면은 인간은 어떤 클래스도 진행할 수 있고 또한 듀얼 클래스가 가능한 유일한 종족이다. 그런데 인간은 멀티 클래스를 할 수 없다. 듀얼 클래스가 뭘까요? 그리고 멀티 클래스는 뭘까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전사를 키우기로 했어요. 한 레벨 4쯤 찍었을 때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고 싶어요. 그러면 레벨 4까지 키워왔던 전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치는 다 비활성화가 되고 두 번째 직업에 해당하는 능력이 레벨 1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게 듀얼 클래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까 비활성화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단 두 번째 직업을 가지고 이제 키우시다가 그 레벨이 전 직업의 레벨과 커질 때, 다시 말해서 레벨 4때 내가 듀얼 클래스를 했다 그러면 두 번째 레벨을 두 번째 직업을 가지고 레벨 5를 찍었다 그러면 이전에 비활성화가 됐던 게 그대로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직업은 내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 거야. 이게 듀얼 클래스예요. 그러면은 이제 멀티 클래스는 뭐냐? 말 그대로 멀티 클래스는 다양한 직업을 한 번에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뭐 듣기에는 매우 좋아 보일 수가 있겠는데 뭐 멀티 클래스도 무시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간은 듀얼 클래스가 가능하고 모든 클래스를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엘프. 엘프는 좀 특징이 좀 다양하게 들어있네요. 뭐 수명과 효능 마법에 대해서 90% 저항력이 있고 적외선 시야가 있고 특정 무기를 쓸 때 타코의 보너스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엘프는 괜찮은 직업이에요. 게임에서 뭐 특히 활쟁이를 쓰고 싶다 뭐 전사도 뭐 엘프로 써도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은 민첩이 하나 올라가고 건강이 하나 내려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발더스 게이트에서 우리가 게임 캐릭터를 만들 때 찍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치는 18이에요 숫자 18. 근데 이렇게 플러스가 1이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엘프롤 골랐을 때는 19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맥스가 19예요 반면에 건강은 17까지밖에 찍을 수가 없다.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타코라는 것입니다. 타코에 플러스 1 보너스가 붙는다. 그러면 타코는 도대체 무엇이냐? 오랫동안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타코가 무엇인지. 사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게임을 해오면서 타코가 정확히 뭐의 약자인 건 알겠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타코는 숫자가 무조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몬스터한테 무기가 더 잘 먹혀요. 다시 말해서 타코가 높을수록 계속 헛질하는 거 헛질. 여기서 플러스 1 보너스란 얘기는 타코가 1이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플러스 1이라고 해서 타코가 올라간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1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하프엘프로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하프엘프도 엘프랑 마찬가지로 자 인간을 빼고 모든 종족들은 다 멀티클래스가 가능합니다. 자 하프엘프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 따로 이제 능력치에 대한 변경치는 없네요. 네. 그 다음에 드워프. 드워프는 이제 이런 다양한 내성이 존재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이 중요한 내성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건강이 높을수록 더 다양한 보너스가 주어지더라. 그죠? 뭐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드워프는 딱 봐도 이제 건강해 보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전사 직업을 쓸 때 건강을 많이 선택을 하죠. 드워프는 이제 건강에 플러스 1이 올라가는 반면에 민첩이 마이너스 1, 매력은 마이너스 2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드워프는 매력을 16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만들 때. 그 다음 하플링. 하플링은 이제 역시 건강 수치에 따라서 보너스가 적용이 된다고 나와있고요. 무림매 사용 시 타코의 플러스 1 보너스. 무림매가 이제 그 슬링, 그 돌멩이를 던져서 돌멩이를 갖다 대서 이제 던지는 약간 새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런 능력에 대해서 플러스 5% 보너스가 있다. 이건 이제 다 도둑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도둑이. 그리고 도둑은 발더스 게이트에서 반드시 한 명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없으면은 뭐 게임이 불가능한 거 아니지만은 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플링은 민첩이 하나 올라간 대신에 힘과 지혜에서 각각 마이너스 1의 페널티가 있네요. 그 다음에 노움. 노움은 무엇인가? 노움은 요런 뭐 마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내성 보너스가 있고 건강 수치에 따라서 추가 보너스가 적용하고요. 역시 이렇게 다양한 보너스가 존재하고 노움은 이제 지능이 올라가고 지혜가 떨어지네요. 주로 이제 마법사 계열을 할 때 노움이 잘 사용이 되더라 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프오크. 하프오크는 뭐 그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주 힘이 제일 장사일 것 같은 녀비죠. 이 녀석은 이제 힘과 건강에서 플러스 1씩 받고 지능이 마이너스 2를 받네요. 무식하지만은 힘은 엄청 세고 건강하군요. 자, 요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인간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확인. 그럼 이제 직업이 나옵니다. 직업 이 부분에서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 가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순 없고 중요한 부분이 나올 때 제가 하나하나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직업. 네. 직업을 누르면은 뭐 파이터, 레인저, 팔라딘, 클레릭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으로 파이터 계열을 보도록 합시다. 자, 파이터를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클래스 특징은 무엇이고 듀얼 클래스를 위한 주어 능력치 힘. 자, 아까 듀얼 클래스가 뭔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만약에 뭐 다른 직업으로 예를 들어서 메이지로
진행하다가 나는 파이터로 바꾸고 싶어. 그런데 이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특정 이상 있어야지 내가 파이터로 듀얼 클래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특징에서 생명전 굴림이라고 D10이 존재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다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면체의 다이스를 던졌을 때 어떤 숫자들이 나올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내려주는 요소인데 그냥 이 뒤에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히트포인트가 많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발더스 게이트에서는 내가 특정 무기에 대한 숙련도를 찍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사는 모든 무기에다가 5가지의 슬롯을 찍을 수가 있어요. 5개가 맥시멈이에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파이터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파이터의 서브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자, 파이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전사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앞에서 붙어 싸우는 그냥 전사. 근데 이제 밑에를 눌러보시면 이제 버서커라는 게 있는데 버서커를 누르시면은 설명이 좀 많이 복잡하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버서커는 여기 설명이 나오다시피 경로라는 기술이 있고요. 경로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버서커를 실행할 경우에는 원거리 무기를 키울 수가 없고 질서 계열과 지관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직업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다 이제 취향이 다를 텐데 저는 이제 좀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여기 읽어보시면은 버서커가 이제 15점의 생명을 얻는데 그때 이제 광폭화 상태가 끝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죽을 수도 있다. 저는 원래 좀 게임을 할 때 좀 위험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싸우다가 갑자기 얘가 죽어버려요. 생명점이 15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버서커를 피해요. 뭐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위자드 슬레이어. 얘는 진짜 쓰레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이면 돼요. 위자드는 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레벨당 마법 장력 올라간다, 뭐 공격이 명중할 때마다 주문 실패율이 누적된다, 아무 쓸모 없어요. 그리고 이 단점도 너무 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직업입니다. 그 다음 켄사이. 많은 분들이 이 직업을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켄사이는 말 그대로 빠르고 강한 그런 전사입니다. 굳이 단점이 있다면 어떠한 갑옷이다 모든 건틀렛이나 보호구를 착용할 수가 없고요. 오로지 칼, 그냥 맨몸에 칼, 칼 잡고 다니는 녀석이에요. 켄사이는 초반에 너무 힘들어요. 왜냐? 뭘 입을 수가 없어. 방어력이 너무 낮은 거죠. 하지만 켄사이는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는 정말 정말 난공불락입니다. 아무도 얘를 말릴 수가 없어요. 초반에 위험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바바리안. 저는 바바리안을 발더스 게이트에서 해보진 않았는데 꽤 괜찮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버서커하고 다르게 바바리안도 약간 경로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뭐 경로가 끝났다고 해서 생명점을 잃거나 얻거나 그러는 게 전혀 없고 그냥 이런 뭐 기껏해봤자 방어도의 페널티 이게 다. 나머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점 굴림이 무려 D12. 체력도 빵빵하고. 그리고 배어 공격이 면역이고. 이게 이제 기습이죠? 기습 공격이 면역이고. 기습 공격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까 파이터는 모든 무기에 오슬롯이 가능한데 요 바바리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슬롯까지 밖에 키울 수가 없어요. 2슬롯 이게 파이터의 무시무시한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칼 뭐 도끼를 휘젓고 다니고 앞에서 몸빵을 파티의 몸빵이 되어주는 그런 직업이 바로 이 파이터 쪽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직업으로 갈게요. 다음 레인저. 네, 레인저도 나름 장단이 있습니다. 레인저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나중에 여기 보시면은 8레벨 갈 때 미세하게나마 마법을 쓸 수가 있어요. 마법을 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나중에 지혜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다양한 또 장점들이 있어요. 숙적 선택이라고 해서 뭐 원수 특정 몬스터한테 아주 강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레인저고 생명점 굴림도 네, D10이어서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전방에서 싸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치명적인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레인저는 무기 전문 슬롯을 두 개밖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파이터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싸울 때 파이터보다는 좀 떨어지는 결과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레인저가 못 싸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레인저에는 어떠한 서브 클래스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레인저에는 이제 아처, 스토커, 비스트 마스터 이렇게 있는데 저는 먼저 아처부터 살펴볼게요. 아처 원거리 무기 사용 시 3레벨마다 명중과 피해 굴림에 플러스 1. 자, 원거리 무기를 사용할 때 아처는 5슬롯까지 가능하대요. 와우. 굉장히 좋은 능력입니다. 네. 물론 파이터도 전사도 이런 장거리 무기에 5개 슬롯을 물론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처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 능력 때문에 내가 활을 쓰고 싶다 할 때 아처를 저는 아주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뒤에서 원거리 공격할 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직업입니다. 뭐 단점이래봤자 뭐 이게 다예요. 뭐 아처는 앞에서 붙어 싸우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단단한 갑옷을 입혀줄 필요도 없고요. 뭐 근접 무기에 숙련을 올릴 필요도 없어요. 왜? 아처에 누가 접근했을 때 그냥 다른 애들로 베어주면 되니까. 네, 아무튼 다양한 원거리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 다음 스토커. 뭐 스토커는 이제 약간 도둑 짝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곱하기 2라고 적혀있죠? 배우 공격. 영어로 백스텝이라고 합니다. 백스텝은 내가
이제 숨어 있어요. 이제 숨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은신 능력이라고 나오는데 발더스 게이트에서 은신도 이제 능력이 좋아야지 잘 숨어요. 숨어 있다가 내가 몬스터 뒤에서 후려갈겨. 그럴 때 이 암습이라는 이 배후 공격이 적용이 돼요. 그럴 때 곱하기 2라는 뜻은 원래 내 공격력에 곱하기 2를 더 곱해서 계산을 해요. 그럼 아프겠죠? 네, 아파요. 자, 곱하기 3, 곱하기 4. 야, 곱하기 4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제 레벨 17 정도 됐을 때 곱하기 4는 솔직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때는 너무 애들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발더스 1에서는 우리가 17레벨까지 찍을 수 없다. 발더스 1에서는 내가 찍을 수 있는 최고 레벨이 많아봤자 8 9 9 못 갑니다. 9 이상은 이제 발더스 게이트 2를 하셔야 돼요. 1에서는 8까지밖에 못 찍어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고 게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죠. 12레벨에 얘네들 주문할 수 있다? 다 필요 없어요. 발더스 1에서는 많아봤자 8레벨 이상 못 키운다. 아시겠죠? 그 다음 비스트 마스터. 얘는 약간 디아블로의 뭐 드루이드 같은 그런 녀석인데 뭐 애들 소환해서 다니는 게 있는데 얘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8레벨, 10레벨, 12레벨의 동물 소환을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발더스 1에서는 많이 키워봤자 8레벨 이상 못 키워요. 네, 그래서 얘네는 그냥 없는 거라 생각하고 보시면은 얘고 할 바에 그냥 차라리 마법으로 몬스터를 소환하는 게 낫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커하고 비스트 마스터는 발더스 1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아처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 다음 팔라딘.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못해도 반타작 이상은 때리는 녀석이에요. 팔라딘의 굳이 단점을 찾자면 이제 여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발더스 게이트의 가치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선, 그리고 중립, 악 이렇게 존재하는데 팔라딘은 질서 선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악파티와 같이 어울리기 힘들다는 뜻이죠. 팔라딘은 미세하게나마 성직자 마법을 쓸 수도 있고요. 안수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팔라딘의 고유 능력이고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팔라딘도 언데드를 퇴치하는 기능이 있고 언데드한테 상당히 강해요. 팔라딘은. 그리고 생명점도 D10이기 때문에 전방에서 싸우는데 괜찮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팔라딘도 무기 전문에 이슬로까지 밖에 넣을 수가 없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팔라딘의 서브클래스를 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카빌리어. 저는 카빌리어를 추천드릴게요. 카빌리어는 여기 보시면 단점에 가서 원거리 무기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메꿔주는 아처와 같이 다니면은 저는 최상의 콤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거리를 아처로 카빌리언 앞에서 여기 보시면은 악마와 용적을 상대로 명중과 피해 굴림에 3포너스가 있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발더스 게이트에서 악마가 많이 등장합니다. 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혹, 공포, 중독과 사기 실패 이거 너무 좋아요. 저는 아주 따따봉 너무 좋은 기술이에요. 그리고 미세하게나마 화염과 산성정에게 플러스 20 정력도 있고 아주 좋은 녀석이에요.
매우 추천드리는 직업입니다. 다음, 인퀴지터. 인퀴지터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저는 카빌리어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기사고요. 인퀴지터는 기사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마법 해제라고 디스펠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레벨이 올라가야지 그 효과가 엄청 좋거든요. 근데 발더스 1에서는 기껏 해봤자 8레벨밖에 못 키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인퀴지터를 8레벨까지 키워도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라리 마법사가 쓰는 디스펠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점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엄청 추천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다음, 언데드 헌터. 언데드 헌터는 이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좋아요. 언데드를 많이 싸울 기회가 생기고요. 심지어 게임 후반부에 가서도 언데드들이 많이 득실득실 거립니다. 그럴 때 이제 얘가 앞에 나서면은 언데드한테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줘요. 언데드들이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레벨 흡수라고 레벨 드레인이 있는데 그런 거에 면역 있고 속박에도 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 이게 단점이네요. 카빌리어보다는 좀 덜 인퀴지터보다는 좀 좋으나 카빌리어 기사보다는 좀 떨어지는 언데드 헌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랙가드. 블랙가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단점을 드리자면은 블랙가드는 이제 악한 팔라딘이에요. 따라서 얘는 악성향에 맞는 직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단점에 악가치관으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 여러가지 불가능한 기능들이 있는데, 자, 블랙가드가 왜 좋냐, 여기 절망의 오라 이거 읽어보시면은 나 너무 좋죠. 뭐 몬스터들의 피해 굴림과 페널티, 방어도의 페널티를 준다.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레벨은 그 위력은 배가 됩니다. 혹은 그 이상이 됩니다. 그 독발은 무기, 약간 포이즌 데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력 흡수라고, 이거 이제 블랙가드 약간 팔라딘의 그 안수 치료하고도 비슷해요. 네. 블랙가드가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발더스 1에서는 뭐 그럭저럭 not bad 그런 캐릭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8레벨 이상 못 키운다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6레벨까지 밖에 쓸 수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밑에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없죠. 발더스 1에서 그것만 아니면 정말 좋은데 말이죠. 네, 악파티에 잘 어울리고 매우 무시무시한 전사로 거듭날 수 있는 블랙가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클레릭. 클레릭은 성직자이고요. 주요 능력치는 지혜, 생명력 굴림은 D8. 클레릭은 앞에 나가서 싸우기 좀 힘든 녀석이고, 왜냐면은 생명력도 높지 않을 뿐더러 무기 숙련도에도 1슬롯밖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구와 갑옷이 착용 가능해요. 그리고 무기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뾰족한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칼일 말이죠. 자, 그러면 클레릭을 눌러볼게요. 너무 많네요. 뭐 탈로스의 사제, 헬렘의 사제, 라센더의 사제, 티르의 사제, 템퍼스의 사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레릭은 그냥 그 성향에 따라서 직업과 그리고 특수 능력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탈로스의 사제는 악한 애들만 쓸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이렇게 적혀 있고, 헬름은 이제 중립, 그리고 질서선 얘네들만 쓸 수 있고, 라센더의 사제는 마찬가지로 헬름하고 그 조건이 똑같아요. 똑같나요? 아, 죄송합니다. 얘 둘 다 질서선. 아, 얘는 질서만 가능하고 라센더는 질서선, 중립선, 혼돈선, 그냥 선한 애들만 가능하고. 아, 그렇게. 아, 좀 차이가 있네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 장점과 단점을 잘 읽어보시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티르의 사제. 저는 얘네 둘은 안 해봤어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과 장점을 잘 읽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캐릭터를 고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클레릭도 파티에 한 명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파티입니다. 아니요, 있어야 되는 멤버입니다. 파티를 채 HP를 회복해주고 축복 주문을 시전시켜주고 다양한 아군에게 버프를 주는 그런 마법들을 성직자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데드한테도 강하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드루이드. 드루이드는 뭐 요런 기능이 있는데 요거 무시하셔도 돼요. 15레벨, 18레벨. 아, 좋아, 좋아. 좋아.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발더스 1에서는 8레벨 이상 못해요. 자, 드루이드 주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드루이드는 성직자하고 레벨이, 아니요, 주문이 비슷한 게 있어요. 주문을 거의 공유한다고 봐도 되는데, 드루이드만이 가지고 있는 또 색다른 마법이 존재해요. 클레릭이 쓸 수 없는. 근데 그 마법 중에 좋은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법을 쓰기 위해서 드루이드를 파티에 무조건 넣어야 하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드루이드는 있어도 되고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플레이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 그런 캐릭터 직업입니다. 그럼 드루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루이드 토템 드루이드. 쓰레기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별로 좋은 녀석이 아니에요. 쉐이프시프터. 얘도 마찬가지로 발더스 1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녀석이에요. 얘는 이제 강력한 늑대인간, 뭐 조금 쓸만한데 그래봤자 13레벨을 쓸 수 있고요. 발더스 1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능력이에요. 뭐 에디터를 쓰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 어벤져. 영화 재밌죠? 농담이고요. 어벤져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뭐 6레벨 주문까지 6가지 마법이 주문에 초과된다. 전 별로입니다. 마법사가 있는데 왜 굳이 이거 써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레벨 뭐 너무 좋아. 그냥 무시하세요. 8레벨까지밖에 못 키릅니다. 뭐 드루이드는 대략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다. 그런 어정쩡한 캐릭터입니다. 그 다음 메이지. 마법사요. 마법사는 어떠한 갑옷도 착용할 수 없고 무기도 굉장히 제약이 있고 생명점도 그냥 바람 한번 불면은 휙 하고 불면 날아가는 그런 마법사 메이지예요. 메이지는 무엇보다 지능이 가장 중요하고 지능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마법을 숙지할 수 있는 개수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메이지를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no. 너 맞네? 뭐지? 보호술사, 구현술사, 참지술사, 조작술사, 환영술사. 자, 여기서 메이지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메이지에는, 마법에는 총 8가지의 분야가 있어요. 여기 밑에 와일드 메이지 빼고 8가지가 있는데, 각각 상호 보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조작술사를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마법도 그 특징이 다 달라요. 어떤 마법은 환영술사가 주로 쓰는 마법이 있고, 어떤 마법은 조작술사가 쓰는 마법이 있는데, 조작술사가 쓰는 마법을 내가 더잘 배우고 더잘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 주문을 배울 때 페널티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동력술 계열 주문을 배우거나 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동력술. 여기 동력술사. 동력술사가 쓰는 마법을 내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작술사가 아닌 다른 술사가 쓰는 마법을 내 마법책에다가 옮겨 적을 때는 플러스 15, 마이너스 15%의 페널티도 붙고요. 그래서 얘는 조작술에 관련된 애만 쓸때 쓰는 거예요. 얘는 동력술사에 관련된 마법을 쓸때 쓰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동력술사는 조작술 계열 주문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두 개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그거 그게예요. 둘이 절대로 붙을 수가 없어요. 플러스 플러스 그게 같아요. 그런 게 여기 6개가 더 있어요. 자, 환영술사는 강령술을 배우거나 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강령술을 갈게요. 얘는 환영 환상술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메이지는 뭐냐? 메이지는 여기 있는 거다할수 있어요. 다쓸수 있어요. 좋아 보이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메모라이즈 숫자가 현저히 작아요. 아시겠죠? 그거를 잘 생각하시고 캐릭터를 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와일드 메이지. 이거 되게 웃긴 캐릭터예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와일드 메이지는 일정한 확률로 내가 마법을 시전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엉뚱한 결과로 인해서 게임이 망할 수도 있고, 갑자기 잘 풀릴 수가 있고,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도박이에요. 그래서 새로 신공이 너무 요구가 되는 직업이라서 위험성도 많지만, 그래도 얘가 가지고 있는 색다른 매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은 와일드 베이지를 사용하고 다닙니다.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자, 메이지는 게임에서 한 명은 꼭 있으면 좋아요. 마법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게임을 풀어나가는데 그 난이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아시겠죠? 그 다음, 도둑. 시프. 시프는 이렇게 배후 공격에 대한 피해량이 증가가 이렇게 나와 있고, 뭐 함정도 설치할 수가 있고, 뭐 잠을 샜다고 소매치기도 있고, 조용히 이동하기 있고, 다양하게 있네요. 도둑은 앞에 나가서 싸웠다가 큰코 다치는 녀석이에요.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몰래 몰래 뒤에 적의 배후를 치는 녀석이죠. 역시 발더스 게이트는 1은 8레벨까지밖에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뒤에는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러면 도둑을 들어가 볼게요.
자, 어쌔신. 괜찮습니다.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근데 어쌔신은 단점이 뭐냐? 뭐 전사나 레인저나 팔라딘처럼 무기가 엄청 잘 박히는 녀석도 아니고 엄청난 노가다를 요구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마우스 클릭 신공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추천합니다. 은근 재밌거든요. 히트 앤 런이 재미를 볼 수가 있는 캐릭터예요. 독발은 무기도 적절히 사용하면은 상대편을 그냥 한대 치고 그냥 알아서 으아으아 하다가 죽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다양한 재미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9레벨, 13레벨 이거 설명 무시해 주셔도 돼요. 그 단점은 도둑질 기술의 레벨을당 15점의 기술밖에 얻지 못한다. 이것도 무시 못할 수 없는 단점입니다. 그리고 배후 공격이 플러스 5 곱하기 5가 아닌 플러스 7까지 성장한다. 그리고 여기서 발더스 게이트 2 강화판에서는 습득이 가능하다. 여기서도 이렇게 경고를 준비네요. 다음 바운터 헌터. 바운터 헌터는 함정 가지고 그냥 노는 애예요. 함정 설치하고 별거 없고 함정 설치하면서 다니는 녀석인데, 딱 읽어보시면은 뭐가 보이나요? 11레벨에 이런 게 있고 16레벨에 이런 게 있고 21레벨에 이런 게 있고, 좋아 클릭해야지. 1레벨 요거밖에 쓸수 없어요. 발더스 1에서는 그닥 좋은 녀석은 아니에요. 그 다음 서시 버클러. 이거는 약간 전사 짝퉁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앞에 나가서 뭐 싸우는데 괜찮은 녀석이에요. 1레벨에 방어도 플러스 1, 5레벨마다 추가로 플러스 1뭐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5레벨마다 명중과 피해 굴림에 플러스 1 보너스. 근데 발더스는 8까지밖에 못 키르니까 발더스 1은 보너스를 받을 수가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엄청 좋은 녀석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섀도우 댄서. 이거는 최근에 추가가 된 직업이고요. 설명을 보시면은 장점이 이거 되게 재밌어요. 얘 재밌어요. 그림자 밝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는 앞에서 숨기가 있는데, 원래 이 도둑이라는 직업이 은둔을 할때 필수사항이 뭐냐면은 바로 앞에 적이 있으면은 내가 그 앞에서 은순을 할 수가 없어요. 없을 때 해야 돼. 근데 섀도우 댄서는 그걸 무시하고 적이 앞에 누가 있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숨는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숨어서 그 배후 공격을 하면은 게임 너무 쉽지 않아요? 자, 여기 단점을 읽어보세요. 1부터 4레벨까지는 뭐 똑같아요, 데미지가. 그래서 좀 사실 별로 그렇게 배후 공격을 하기에 좋은 녀석은 아니다. 아시겠죠? 근데 잘 키우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발더스 1 에서는 뭐 그렇게 추천할 만한 직업은 아니고요. 이 도둑은 파티에 무조건 한명 있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그게 멀티 클래스건 단일 클래스건 무조건 한 명은 꼭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 바드. 바드는 이제 음유시인이고 노래를 불러서 우리 파티 멤버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거나 아니면은 적군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 디버프를 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바드는 지식 점수가 높고 2레벨부터 마법사 주문 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식 점수가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발더스 게이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디아블로처럼 식별되지 않은 아이템들이 종종 나와요. 그 아이템을 우리가 식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마을에 가서 감별한다든지, 아니 마법사가 감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드의 저 지식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지가 알아서 아이템을 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난한 아이템들은 다할 수가 있고, 좀 좋은 아이템들은 아무리 지식 점수가 높아도 감별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받으라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지식 점수가 높다라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블레이드. 블레이드는 괜찮아요. 저는 아주 재밌게 플레이했었어요. 약간 전사처럼 앞에서 싸울 수 있는 녀석이고, 쌍수 무기 스타일의 삼술로 할당 가능하다. 그러니까 쌍수란 양손에다가 무기 하나씩 들고 싸우는 거를 뜻하는 것이죠. 공격적 전무가 있고 방어적 전무가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빠른 시간 안에 몬스터를 후딱 해치울 수가 있어요. 잘만 하면은. 그 단점도 뭐 단점이라고 할수 없어요. 뭐 얘를 그냥 전사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굳이 전승 지식 수치가 없어도 되고 소매치기를 굳이 안 해도 되고. 그죠?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근데 없어도 괜찮아요. 전사로 그냥 써도 돼요.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네요. 숙련된 전사이자 모험가로 그의 능력은 무시무시하게 만든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다음 제스터. 얘는 그냥 몬스터한테 적군한테 해를 끼치는 음악을 그냥 트는 녀석이에요. 적군한테 해를 주는. 뭐 이제 내성 굴림 실패 시 혼란에 빠진다. 30피트 안에 있는. 근데 15레벨, 20레벨 발더스 원에서 쓸수 없다. 그래서 발더스 원에서는 제스터는 쓰레기다. 네, 그다음 스칼드.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이제 아군한테 이로운 노래를 부르는 녀석입니다. 자, 15레벨, 20레벨 안 돼요. 1레벨밖에 할수 없어요. 뭐 괜찮은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파티가 6명이 제한이 맥스인데 6명 이미 다 들어갈 녀석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바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발더스 원에서는 없어도 돼요. 뭐 모든 캐릭터가 다 있으면 좋지만은 얘는 그닥 있어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 녀석은 아니에요. 그나마 도움이 된다면 블레이드 정도? 아시겠죠? 그다음 소서러. 소서러는 얘도 이제 메이지처럼 마법을 쓰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제 마법사랑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매력이 중요하고 능력치에서 그리고 마법사 주문을 내가 스크롤을 통해서 숙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레벨업이 될 때마다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내가 고른 마법을 내가 주어진 횟수 내에서 쓸수 있어요. 아무거나. 횟수가 꽤 많아요. 마법사는 1레벨에 예를 들어서 3개의 메모라이즈 슬롯이 있다고 쳐요. 그럼 거기다가 내가 아무거나 넣어가면서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소서로는 내가 하나를 선택하고 있으면은 걔만 쓸수 있어. 근데 많이 쓸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장단이 있어요. 아시겠죠? 뭐 소서리스도 마법사랑 마찬가지로 한번 써보면은 괜찮다.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몽크. 몽크 발더스 1에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 8레벨 이상 쓸 수 없고 몽크는 8레벨 이상 되어야지 조금 괜찮은 녀석이 되거든요. 저레벨 때는 정말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발더스 1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설명도 자세히 안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샤먼. 이것도 발더스 1에서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발더스 2에서도 엄청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설명 읽어보시면은 되게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얘는 그냥 가만히 서있어서 애들 계속 소환해내는 그런 기술은 괜찮아요.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 소환수들이 그렇게 엄청 넘사벽으로 센 것도 아니고 뭐 나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정도예요. 그렇게 추천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좀 매력적이긴 하죠. 자, 지금까지 직업을 살펴봤고요. 다시 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6명의 파티를 구성을 하게 될 텐데 나를 제외한 5명의 NPC 이렇게 6명이서 존재할 건데 간단하게 제가 추천하는 파티의 구성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파이터, 레인저, 팔라딘 요 셋 중에 둘 데리고 다니는 거 추천했고요. 그 다음 클레릭에서 하나, 마법사에서 하나, 도둑에서 하나. 뭐 나머지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적절하게 섞어가시면은 괜찮을 듯 싶네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파이터로 선택할게요. 아, 직업에서 너무 시간 너무 많이 소비했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이제부터는 좀 설명이 빠르겠네. 자, 그 다음에 클래스까지 선택했으면 이제 가치관. 가치관에는 총 질서선, 중립, 혼돈선, 그다음 질서, 중립, 혼돈, 중립, 질서, 중립, 혼돈, 악 이렇게 9가지가 존재하고요. 발더스에서는 명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0부터 20까지 존재하고요. 보통 0에서 7까지를 악, 그 다음 8부터 13, 14 이렇게가 중간, 그 다음에 15 이상이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치관은 뭐에 중요한 것인가? 제가 아까 직업을 설명할 때 몇 번 언급한 적도 있겠지만은 가치관이 선한 것, 악한 것 말씀드린 적 있는데 만약에 내 파티에 5명이 선하고 1명이 악하다 그러면은 애들이 짜증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짜증 나죠. 애들 다 자원봉사하고 남을 돕고 아주 뭐 어려운 사람 부르여 돕고 하는데 자기 혼자서는 나는 도둑질하고 싶고 막 누구를 패고 싶고 막 이런 충동이 계속 올라요. 이렇게 사고가 맞지 않는 애들끼리 돌아다니면은 갈등이 생기죠. 어쩔 수밖에 없죠. 뭐 그렇다기보다 일단은 가치관은 최대한 6명의 파티원들이 비슷하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게임을 하다가 지들끼리 싸워요. 가치관이 너무 안 맞으면 그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것은 특히 초보자 분들한테 선 파티 선한 애들만, 악 파티 악한 애들만, 중립. 중립은 진짜 선한 애들도 악한 애들도 같이 데리고 다녀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극선, 극악 이건 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 일단 뭐 중립선으로 할게요.
능력치도 중요하죠. 능력치는 힘, 민첩, 건강, 지능, 지혜, 매력. 그래서 힘,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다시피 모든 능력치의 최대치는 18이에요 만약에 제가 엘프를 선택했으면 여긴 19가 나오겠죠. 민첩을 눌렀을 때. 자, 처음부터 힘. 힘은 데미지 그리고 문 여는 힘 그리고 그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용량의 한계 여러 가지 버프 효과를 받을 때 힘이 들어갑니다. 힘은 높을수록 데미지를 많이 입히고요. 힘이 높을수록 더 무거운 물건들을 많이 소지할 수가 있고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민첩. 민첩은 방어력 수치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원거리 유닛들한테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특히 도둑하고 레인저한테 중요해요. 특히 레인저 중에 아처. 그 다음 건강. 건강은 이제 히트포인트, HP. 그것이 거의 메인이 돼요. 그리고 마법사한테도 중요한 수치고요. 아, 제가 아까 소서리스는 매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서리스는 역시 건강이 중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건강 아니면 지능 둘 중 하나예요. 그다음 지능. 마법사한테 매우 중요한 능력치입니다. 지능에 따라서 각 레벨마다 메모라이즈 할 수 있는 숫자도 다르고 내가 그 마법 스크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마법을 숙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도 이 지능 수치에 따라서 좌지우지됩니다. 다음 지혜. 지혜는 이제 레인저, 팔라딘, 성직자한테 매우 중요한 수치이고요. 지혜가 높을수록 성직자의 그 마법 그 메모라이저 숫자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높을수록 내성굴림이 잘 돼요. 내성굴림이 잘 된다는 뜻은 특정한 마법에 의해서 내가 면역을 튕겨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매력. 매력은 이제 팔라딘. 여기 나와있네요. 드루이드, 바드, 팔라딘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매력은 이제 상대편하고 대화할 때 내가 더 유리한 고지에 쓰기 위함. 카리스마로 상대편을 압도할 때 대화로. 그리고 이제 특정 NPC들을 등용할 때 매력이 높아야지 등용이 되는 애들도 있고요. 그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주사위 총점이 있어요. 79점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예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여기 다시 굴리기 있어요. 다시 굴리다 보면은 주사위 총점이 상당히 높게 나올 때가 한번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내가 능력치를 알맞게 잘 배분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전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힘에다가 많이 올려주면 되겠죠. 저는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확인. 그 다음 기술. 자, 기술은 이제 무기 숙련도라는 것인데 저는 지금 처음 만들기 때문에 1레벨이에요. 1레벨. 1레벨이기 때문에 1레벨은 두 개 이상 찍을 수가 없어요. 일단 두 개. 두 개가 맥스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장검 그리고 뭐 카타나 그 무기마다의 특징은 옆에 또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이렇게 카타나는 이런 것이고 도끼는 이런 것이고 장검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맨 밑으로 이제 스크롤 다운 해보시면은 이렇게 무기 스타일이 있는데 이 무기 스타일도 좋아요. 이 양손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요것 여기 이제 올리면은 올릴수록 여기에 또 추가적인 보너스가 나오는 것이고 뭐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방패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요것을 추천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장검이 이제
영어로 뭐였더라? 롱소드? 롱소드라고 하죠? 롱소드와 이렇게 검과 방패 스타일 이렇게 대충 만들면 돼요. 그 다음 외모,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외모, 자, 머리카락, 머리카락 색깔, 피부 색깔, 복장 색깔, 뭐 주, 부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하시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됐죠? 확인. 그 다음 목소리, 남자니까는 메일에서 고르면 되겠죠. 플레이 하시고 마음에 드는 것 하나 골라가시면 돼요. 저는 이제 디폴트로 할게요. 확인. 자, 이제 이름, 이름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사이먼 킴이기 때문에 사이먼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비로소 저의 캐릭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확인을 누르면은 비로소 게임으로 들어가죠. 자, 어떠셨나요? 발더스 게이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캐릭터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신다면은 추천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발더스 게이트 게임을 하면서 중요한 팁들 있으면 알려드릴 거고요. 직접 제가 게임을 할 테니까는 아무래도 게임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말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게임할 때는 그냥 제가 게임하는 거 재밌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